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Amazing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Birdman. 자, Birdman이라는 전에 무슨 영화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오늘의 그 Birdman은 정말 실제 새와 관련된 한 남성분을 from India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그 새가 이 새입니다. Parakee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Para에서 여러분이 뭔가 조금 그런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Any of numerous small slender long-tailed parrots라고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앵무새과의 저기 새인데요. 앵무새과 꼬리가 긴. 그래서 굉장히 작고 몸이 작고 가늘고 그다음에 긴 꼬리를 가진 앵무새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parrot에서 parakeet 뭔가 연관이 되죠. 자, 두 번째는요. destructive가 되겠습니다. 자, destructive라고 하는 건요. destruction하고 뭔가 연관이 되죠. 그래서 causing destruction or much damage. 자, 이게 뭘까요? 뭔가 파괴 혹은 엄청난 손상을 일으키는 이라고 해서 adjective, 형용사 형태가 되겠죠? 파괴적인, 굉장히 뭔가를 파멸시키는 이런 의미죠. 쓰인 예를 볼까요? In 2004, a 9.1 magnitude earthquake in the Indian Ocean caused a tsunami, which is an enormous destructive sea wave 라고 했습니다. 자, 2004년도 벌써 꽤 지났는데요. 이게 굉장히 그때 큰 이슈였었죠. 우리가 이제 그 지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수준의 지진이냐라고 할 때 영어로는 magnitud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9.1 정도의 그러한 지진이 되겠는데 어마어마한 강도의 지진이죠. 특히 우리같이 지진의 어떤 직접적인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곳에는 특히나 자, 인도양이죠. 인도양에서 일어났던 9.1 규모의 지진, 9.1도의 지진이 엄청난 쓰나미를 일으켰는데요. 자, 쓰나미도 사실은 이제 어떤 established 단어가 됐죠. 그걸 설명하는 부분에서 destructive가 쓰였습니다. 어마어마하고 파괴적인 그런 파도를 일컫는 표현이죠. 헤일, 엄청나게 아주 그 높은 그러한 웨이브로 덮치듯이 오는 바닷가에서 그런 걸 우리가 쓰나미라고 하죠. 자, 그럼 오늘의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분이십니다. I am a birdman이라고 했습니다. 자, 나는 버드맨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이분은 누구시냐면요. A 62-year-old Indian man named Joseph Sekhar feeds nearly 2,000 to 4,000 parakeets in Chennai every day. Chennai는 인도 남부에 있는 도시죠. 자, 올해 62살의 인도 남성인데요. 이분의 이름은 Joseph Sekhar가 되겠습니다. 자, 이 Joseph Sekhar라고 하는 인도 62살의 남성은요. 거의 2,000마리에서 4,000마리의 이런 작은 앵무새를 모이를 준다고 합니다. 자, 첸나이라는 도시인데요. 매일같이. 이거는 정말 우리가 뭐 공원에 한 네다섯 마리에게 주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천 마리 때의 그 새를 매일 모이를 준다는 게 가능할까요? In 2004, a 9.1 magnitude earthquake in the Indian Ocean caused a tsunami, which is an enormous destructive sea wave. 방금 봤던 문장이죠. 지난 2004년에 9.1도 규모의 지진이 인도양에서 일어났던 지진이 엄청난 쓰나미를 일으켰는데요. 뭐 쓰나미라 함은 엄청난 거대한 그리고 파괴적인 그런 파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Sekhar saw two homeless parakeets flying after the natural disaster. 그런데 이 Joseph Sekhar 씨가 이 일이 일어났던 후가 되겠죠. 이러한 재해가 일어난 후에 두 마리의 길을 잃은 이 앵무새가 날아다니는 걸 보았습니다. So he fed them. 그래서 이제 이 두 마리의 소형 앵무새를 먹이를 주었는데요. The birds brought other hungry ones to Sekhar. 그런데 재미난 거는 이 두 마리가 이제 Sekhar가 준 모이를 먹고 나서
다른 배가 고픈 parakeets, 다른 앵무새들을 같이 데리고 온 것이죠. And those birds brought even more hungry birds. 마치 무슨 연쇄작용처럼 이 배고픈 두 마리를 먹였더니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을 더 데리고 오고 그들을 먹여줬더니 또 다른 새들이 막 몰려든 것이죠. Now, Sekar wakes up at about 4 a.m. 자, 요즘에 Sekar 씨는요, 새벽 4시에 기상하신다고 합니다. And cooks for an hour. 한 시간 동안 요리를 하신대요. Then he puts the grains along 14 wooden boards that stretch across his roof. 그리고 이제 곡식, 곡물을 갖다가 14개의 그 나무 판을 판에다가 이렇게 놓는데요. 그걸 갖다 지붕에다 이렇게 다 펼쳐서 깔아 놓는다고 합니다. The kind man also takes care of any of the birds that are sick or injured.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엄청난 뭐 양의 그 곡식을 갖다가 이렇게 다 펼쳐 놓고 와서 먹게 하고요. 단순히 feeding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프거나 부상을 당한 그런 새들이 있다면 그 새가 어떤 새가 됐건 간에 잘 돌보아 주신다고 합니다. 네, 뭐 처음에는 그냥 한두 마리는 쉬었을 텐데 이제는 거의 I think it's job. 이제 하나의 직업이 되어가지고 누가 페이를 해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돈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많이 들 텐데 말이죠.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